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군사 논평 꼭지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해군에서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거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면서 이게 언제 배치되나 아니면 벌써 배치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런 이제 상황이 진행 중인 와중에 우리 공군도 또 개발을 한다고 그에 관련 정보가 나왔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KFX, KF-21이 2026년 정도면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할 텐데 그때 필요한 무장들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해군형으로 개발,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이상 개발해 온 거하고 정작 공군용으로 사용되는 미사일 수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게 이제 브라모스라고 자세한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브라모스라고 우리가 해군형 초음속 대응 미사일에 기반이 되는 이제 러시아 원산의 미사일입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금년 초 정도, 작년 금년 걸치면서 이제 제시된 공군용 공대 함이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의 예상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좀 기본 사항을 좀 이해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함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지려는 것이고 우리 주변국들도 다 가지려는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2018년 때는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그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제 맞춰서 뭐 내년이나 후년부터 그 지르콘이라는 마하 9로 나르는 대함 미사일을 배치를 앞두고 있잖아요.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지구는 둥그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가진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뭐 500km가 되든 1000km가 되든 또 내가 가진 레이더의 성능이 A4 중에서 최고급이라서 엄청나게 섬세하게 목적물을 구분해낼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빛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변에서 수평선을 보면 수평선 뒤를 볼 수가 없지요. 네, 배도 마찬가지고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 수평선에 있는 물에 떠 있는 물체에 한해서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은 시 스키밍으로 날아온다 그러죠. 수면에서 5m에서 10m 높이로 바닥에 딱 붙어오는 겁니다. 수면 높이랑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미사일들을 다른 탐지 기능에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함정에 달린 레이더로만 탐지를 한다면 30km는 다가와야지 그때 레이더가 감지를 하게 되고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느리면 괜찮은데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아음속, 현재 쓰고 있는 하푼이나 우리 해승 미사일 같이 마하 0.8 정도 되는 것은 레이더에 탁 잡히면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90초, 1분 30초입니다. 그동안 판단하고 이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어떻게 요격할 것인지 결정하고 요격 체계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대공 미사일이든 근접 방어 미사일이든 근접 방어 기관총 기관포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길지 않은 시간인데 1분 30초만 해도 이제 시 스키밍으로 낮게 날아오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야혼트랄까 잘 알려진 야혼트 브라모스 오닉스, 러시아제 초음속 대함미사일 마하 3으로 나릅니다. 이 친구들이 날라올 때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25초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응이 안 된다고 봐야죠. 레이더를 감지를 하더라도 내가 가진 뭐 CIWS의 전원을 근접 방어 무기체계 전원을 켜는다만 해도 한 10초는 걸릴 겁니다. 몇 초는. 이 정도면 해도 방어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르콘처럼 마하 9가 된다.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8초밖에 안 됩니다. 이십니다. 아마 보고 이걸 발견한 레이더 담당 병사가 함장한테 그 말을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8초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다. 주변 다른 항공자산의 탐지에 지원을 받지 않고 함정의 레이더만으로는 초음속 미사일 대응하기가 어렵다. 마하 3만 돼도 물리적으로. 예. 자, 이런 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가지려고 그러고 특히 강력한 이제 미국의 그 항모전단에
대항하고자 하는 러시아나 중국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많죠. 네. 자, 이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야혼트, 오닉스, 브라모스 다 같은 미사일입니다. 네. 오닉스가 러시아 이름이고 수출형을 야혼트라고 러시아 사람들이 부르고 이 기술을 사 가지고 가서 인도에서 직접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 브라모스입니다. 다 같습니다. 그래서 마하 4.5고 사정 거리는 120에서 800km. 120이라는 것은 계속 저공 비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해수면 가까이는 공기 밀도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는데 연료 소모가 더 많은 겁니다. 대신 고공으로 가게 되면 800km. 그래서 대부분 미사일들이 고공으로 가다가 연료를 절감하면서 사정거리를 늘리다가 상대방의 레이더에 탐지될 쯤 되면 그때는 이제 수면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지르콘 최근에 이제 가장 최신형이죠. 예, 마하 9고 1000km 이상을 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중국도 CX-1이라는 것을 몇년 전에 선보인 바가 있고요. 대만도 흉펑3이라고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도 ASM-3라는 이름으로 마하 3 이상을 내고 사정거리가 400km에 달하는 공대, 비행기에서 쏘는 초음속 대응 미사일을 개발해서 2, 3년 후면 배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자, 이게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그림이죠. 예상도고 실제 모습이 공개되지는 아직 없어요. 이런 모습일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자, 대한미사일 엔진 형식을 보면은 보시면 이제 터보제트, 이게 오늘 좀 도움이 이게 된 이해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터보제트면 보통 제트기 엔진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형태죠. 예. 근데 터보제트 엔진의 특징은 마하 2.5쯤 되면은 이 엔진 특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5 정도가 최고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대한미사일 쓰이는 경우에는 보통 속도가 0.8, 0.9 마하 이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우리 혜성이나 미국의 대표적인 대한미사일 하푼 같은 게이 정도죠. 초기에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러시아든 다른 어느 나라든. 그 다음 램젯, 이게 초음속 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렇게 팬이 돌아서 공기를 압축해서 넣는 게 아니라 속도가 마하 1을 넘어서게 되면 공기 자체가 이제 충격파를 마하가 음속을 넘어섰기 때문에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스스로 압축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음속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로켓 부스터가 붙어서 그 부스터를 이용해서 속도로 마하 1 이상 띄워서 올린 다음에 이제 램벳이 가동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보통 마하 2.5에서 4까지. 말씀드린 야혼트 브라모스, 그리고 1분의 ASM3,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아니면 뭐 배치됐는지도 모르는 한국의 함대함 초음속 미사일. 예. 야혼트 러시아 기술의 기반을 뒀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위에 이제 덕티드 램젯이라고 램젯에다가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하고 결합한 형식입니다. 예, 이게 오늘 이야기에 좀 나올 거예요, 뒤에. 예. 이게 이제 추력 조절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미티어 대공 미사일이라고 우리 KF-21 보람에 장착하기로 한 미사일 있죠. 예. 거기에 장착돼서 미티어가 지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예. 이게 이 추진 방식이 한국의 공대함. 초음속 대한 미사일의 추진 체계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크램젯은 마하 5 이상이 돼야지 제대로 가동하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 5 이상이 나오고 지르콘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죠. 자, 한국 해군의 함대함 초음속 미사일 배치가 임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러시아 기술 받아온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러시아 기술 가져왔는데 이게 소형화 추가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되죠. 예. 약간 크기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야혼트, 그러니까 직경이 70cm, 길이가 한 9m에 달합니다. 무게는 3톤, 상당히 큰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그 전에 미사일보다는 많이 작아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인도 사람들이 가져가서 브라모스를 만든 다음에 이걸 공대함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너무 큰 겁니다, 미사일이 무겁고. 그래서 브라모스 M을 개발하게 됩니다. 공대함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직경을 50cm로 줄이고 길이도 5m로 줄여요. 그랬더니 무게가 1.5톤이 됐습니다. 예, 사거리는 약 300km 정도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해군용으로 쓰는 초음속 미사일은 아마 이 모델을 하고 비슷할 것이다라고 많은 추측을 하고 현재 조금 흘러나오는 그 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유사한 걸로 보여요. 우리 혜성을 발사하는 우리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의 직경이 53cm, 길이는 6.6m까지 미사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여기는 충분히 들어가는 거죠. 이 브라모스 M이. 그리고 이 미사일을 공대함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1.5톤이면 비행기에 달수 있는 무게죠, 충분히. 예.
그래서 현재 뭐 흘러나온 이야기 중에 보면은 우리 해군용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직경이 45cm에서 50cm다. 그래서 브라무스M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 밑에 보이는 것 중에 위에가 브라무스고 밑에가 크기를 줄인 브라무스M입니다. 사진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은 이 브라무스M을 가져가서 이게 크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비행기 실을 수 있는 것이 뭐 크다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아마 조금씩 제가 추가로 슬라이드가 넘어가면 조금씩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직경은 40cm, 50cm에서 가는 40cm, 길이는 4.4m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전 거리는 400km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 즉 브라무스 M의 크기를 더 줄이면서도 사전 거리는 더 길어야 된다라는 것이 공군의 요구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군용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마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로 작은 걸 만들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외국에서 뭐 기술을 사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예.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 공군이 원하는 스펙을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타우루스 아시죠? 이것도 아마 독일 쪽에서 들어온 우리 KF-X용 무장일 수도 있고 현재는 F-15에 달고 있죠. 예, 이걸 한국형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면서 기술 도입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를 바로 들어갔는데 다른 무기체계처럼 타우루스 한국형의 크기가 좀 줄어요. 그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직경은 모르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LIGS 개발하고 있는 버전이에요. 길이가 4.4m로 줄어요. 5m에서 4.4m로. 그리고 무게는 약 1.15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4.4m가 될까?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가 힌트가 하나 되겠습니다.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일본의 5세대 F-3라는 미사일, 죄송합니다.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죠. 스텔스 비행기죠. 그래서 우리 아마 KF-21에 자극받아서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ASM-3 네 발이 장착되어 있죠. F-2 전투기. 이게 일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도탄에 내장화가 필요하다. 즉, F-3 스텔스기를 개발하면 내부에 무장창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SM-3 이 미사일은 두께는 35cm, 직경은 죄송합니다. 35cm, 이 길이가 6m예요. 상당히 길죠? 우리 브라모스 M보다도 길어요. 그래서 이 무장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장창에 들어가려면 4m 정도 내외는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즉, 일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전 거리 400km에 달하는 ASM-3 미사일 개발했는데 향후에 이걸 무장창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텔스성까지 보장이 되면은 이 미사일의 파괴력은 훨씬 커지니까요. 누구나 다 그러고 싶을 겁니다. 예. 내가 스텔스기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요. 자, 이게 초음속 대함 미사일 좀 전에 보여드린 ASM-3입니다. 처음에는 사전 거리 200km 정도로 2018년 정도에 완성을 했다가 주변국,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대함 미사일들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실전 배치를 안 하고 바로 추가 개발에 들어가서 몇 년에 있다가 사전 거리를 400km로 늘린 걸 개발을 했어요. 램젯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경이 35cm, 길이는 6m입니다. 예, 이걸 자기들은 더 줄여야 된다고 지금 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예. 또 우리도 이 미사일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우리 군에서는 거꾸로 또. 예. 그래서 사전 거리가 400km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공군의 당연히 요구사항이었을 겁니다. 그 400km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자, F-35의 내부 무장창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예. 현재 두 발의 암남 미사일, 대공 미사일과 두 발의 뭐 스마트 폭탄, 제2대함이라고 하는 스마트 폭탄 2,000파운드짜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발 스트라이크 미사일이라고 노르웨이에서 수입했죠. 미 해군이. 그래서 기존의 하품 미사일을 대체하게 돼 있는데 이게 F-35의 조금 개량을 통해서 F-35 내부 무장창에 가게 됐어요. 그 미사일이 직경이 35c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4m가 조금 안 돼요.
지금도 내부 무장창이 암담만으로도 길이 면에서 꽉 차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F-35의 내부 무장창 길이는 4m다. 최대한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보람의 KF-22는 동체 길이가 F-35보다 약 1.2m가 더 깁니다. 그리고 앞에 랩터나 F-35나 같은 이런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시행착오를 보면서 개발하는 입장이라 이 1.2m의 더긴 거리를 최대한 무장창을 확보하는 데 무장창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금년이네요. 2월 달에 네이발 뉴스라는 데서 이런 보도를 하죠. 우리 한국 공군이 KF-21 보라매를 위해서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을,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직경은 40cm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사정 거리는 500km다. 예.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함대함 버전의 램젯, 야훈트, 브라모스와는 다른 덕티드 램젯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도까지 나왔어요. 예. 자, 이게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가 KF-21에 넣겠다라고 계약을 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해요.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은 처음 나왔을 때뭐 함남보다는 못하니 뭐 경험이 아직 실례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실전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단 제가 보기엔 한몇년 만에 지금은 거의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 사거리가 100에서 300km 정도 되죠. 예, 훨씬 위협적인 물건이 됐습니다. 암람보다. 그래서 이 미티어 미사일의 상당한 장점의 많은 부분이 이 덕티드 램젯에서 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리 LSM에도 들어간 그 이중 펠스 로켓 같은 경우는 로켓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 거리가 뭐두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티드 램젯은 그 효과를 누리는 거에 더해서 그 추력의 조절을 훨씬 더 정밀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기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적응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네이발 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우리가 공대지 죄송합니다.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개발하는데 직경이 40cm다. 그리고 아마 미티어하고 유사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 아까 뭐 타우러스랑 같은 거죠. 타우러스도 기술 도입하고 뭐 당연히 돈을 지불했겠죠. 기술 도입하고 국산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에 맞게 조금 크기를 줄여서 미티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 덕티드 램젯 엔진에 대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야훈트, 브라모스, 해군용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워낙 오랫동안 만지면서 램젯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덕티드 엔진 기술이 조금 더 가입되는 조금 더 가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큰 부담을 안 느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향후는 큰 미사일과 작은 미사일 한 페어로 한 세트로 가겠다는 거죠. 큰 거는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고 작은 것은 공대공 미사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램젯 엔진이 덕티드 램젯 엔진 같은 경우는 일반 로켓 모터 기반의 공대공 미사일보다 아주 비쌉니다. 여러 배 이상. 예,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공군용으로 KF-21에서 발사할 공대함 미사일 초음속은 덕티드 램젯 기반이다. 그 둘레는 40cm다. 왜 40cm일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내부 분양창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KF-21에. 그리고 사거리는 일본보다 긴 500km를 목표로 두고 있다. 자, 이걸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사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많은 것들은 이제 어디서 군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과 추론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체적 제약으로 원래는 램젯 기반의 해군형, 러시아 기술 기반의 해군형이 브라모스 M 같은 유형으로 개발을 됐으나 그걸 공군형으로 추가로 더 체적을 줄이려다 보니까 왜냐하면 한 미사일을 양쪽형으로 쓰는 게 마땅하니까요.
그걸 또안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작은 걸 개발해야 되니까요. 그런 시도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우리가 연구 개발이 조금 시간이 더 연장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는 와중에 우리 덕티드 로켓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전수든지 아니면 기술의 접목이든지 그렇게 스파크가 발생한 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군형은 덕티드 램젯으로 가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해군형을 좀 해방시켜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자, 덕티드 램젯 기반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왜 그럼 크게 제약이 있느냐? 공군에서 내부 무장창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가장 1번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도 보여드렸잖아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향후 개발할 스텔스기 내부 무장창에 넣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 개발 중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러고 싶겠죠. 이렇게 공군형을 덕티드 램젯으로 개발하면서 얻는 이득은 뭐냐? 함대함 버전이 체적이 제약이 해소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존의 체적인 두께, 직경 50cm, 길이 5m도 더 줄여야 된다라는 프레셔가 분명히 압박이 분명히 강했을 겁니다. 근데 공군형이 따로 개발된다고 생각하면 50cm에 5m 길이면 쉽게 말해서 널널한 거죠.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KVLS-1, 한국형 수직발사대 1, 뭐 당연히 혜성이 들어갑니다. 혜성은 물론 경사발사대에서 하지만 그 체적은 같은 걸로 봐지거든요. 거기에는 직경이 53cm, 길이는 6.6m까지의 미사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갑자기 널널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거리를 더 원한다면은 사거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뭐 동체를 살짝 연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주변국의 상황에 맞춰서 보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러시아에서 신형 미사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290, 300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공군 버전이 500km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거리가. 목표가 최소한은. 그 정도는 해군도 원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거 이상 더 원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다룬 초음속 미사일 공군형, 해군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는 아마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KF-21 보라매가 단계적으로 내부 무장창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내부 무장창을 즉 활용한다는 것은 KF-21이 5세대 전투기, 즉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